아멘.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의 원리.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적은 일을 하더라도 결과는 잘 나왔으면 하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용 가치를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성비요? 그렇지. 가성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일이라고 하는 어떻게 구한다?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일. 힘과 이동거리.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우리가 일을 구하는데 결국엔 뭐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일이라고 하는 건 그 일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오늘 볼 일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의 원리 라고 하는 것은 일의 총량은 일정하다라는 건데 어떻게 일정하냐. 예를 들어 가해지는 힘이 늘어나게 되면 이동거리는 짧아지고 그 다음에 힘이 줄어들면 이동거리는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로서 일의 총량이 일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신 인간은 이제 뭘 쓰냐면 뭘 활용하느냐? 도구라는 걸 활용해요. 도구를 활용한다. 사람이 도구를 써서 일을 하죠. 그럼 도구를 쓰면 장점이 뭐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돈 들어요. 그게 아니라 편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일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네. 좀 더 일을 수월하게 하지만 일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의 원리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네. 이러한 도구에는 뭐가 있냐? 도구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지뢰라는 게 있습니다. 지뢰. 지뢰라는 게 뭐예요? 뭘 우린 지뢰라고 합니까? 지뢰라는 건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힘을 가했을 때 여기를 힘점이라고 해요. 힘점. 여기 이제 뭐가 있어? 여기 이게 뭐예요? 받침점이 있죠. 받침점에서 경영할 때 실제로 힘은 어떻게 작용한다? 내가 밑에 누르면 실제로 힘이 작용한 쪽은 이렇게 위로 작용하죠. 여기를 작용점이라고 하죠. 이 세 개의 관계로 정의되는 게 바로 지뢰라는 도구입니다. 알겠습니까? Yes. 이게 이제 지뢰야. 내가 여기 누른 만큼 여기는 올라가겠지. Yeah. 그럴 때 어떻게 지뢰는 작동을 하는 거냐? 어떻게 지뢰는 작동을 하는 거냐라는 건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받침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예를 들어 A라고 해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B라고 해보고 그러면 각각의 이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가 있죠. 봤더니 지금 이 받침점에 대해서 지금 두 삼각형이 지금 어떤 관계? 두 삼각형이 어떤 관계? 그게 이 삼각형 이 삼각형 크긴 다르지만 비율이 같잖아.
뭐란 얘기야 지금? 막꼭지가 맞물려 있고 각 같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거 길이랑 이거 이거 길이랑 비율이 어때? 같을 거 아니야? 네. 하나의 축을 관계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두 선분과 막꼭지각을 공유하는 이 두 삼각형은 뭐예요? 닮음이죠, 닮음. 닮음이라고. 오늘 처음 들어봐요. 뭘 처음 들어봐? 수학 시간에 들었을 거 아니야. 아니, 동의각 같은 거 들어봤어. 닮음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닮음을 처음 든다고요? 그런 거 같은데요. 닮음 처음 든다고요? 동의각 같은 거 들어봐서. 이거 두 개는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막꼭지각을 공유했을 때 여기 이 주가 같고 여기 이 주가 같은 거. 그러면 여기 A 대 B의 비율은 A 대 B의 비율은 뭐랑 같은 거냐면 여기 X랑 Y의 비율과 같아진다. 아, 갑자기 잘못 들어본 것 같아요. X 대 Y의 비율과 같아진다. 이런 원리가 적용돼. 그럴 때 자 지금 이 X랑 Y는 뭐겠어? 이동거리죠. 내가 이만큼을 이동해. 근데 실제로 여기는 얼만큼 이동하는 거야? 이만큼 이동하지.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가해주는 힘, 여기서 가해주는 힘, 힘을 작용하면 여기서 이제 뭘 하겠어? 작용을 하겠지. 힘을 가해주면 작용을 하겠죠? 그럴 때 이 힘과 작용점에서 이제 미치는 이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A가 4m다 B가 1m다 라고 한다면 B가 1m다 라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 얼마의 힘을 가해줬을 때 내가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 이쪽에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네. 이 물체가 무게가 얼마냐 400N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얼마의 힘을 가해줬을 때 이 400N의 물체를 들어올 수 있냐면 얼마가 들어가면 될까요? 얼마의 힘을 가해주면 되겠어? 이동거리가 지금 4대 1이지? 네. 그러면 1에 한 같아 되잖아? 1600이요. 그럼 내가 여기서 Y가 얼마 움직여? 1m 움직일 때 400N이 1m 움직인 건 얼마겠어? 내가 여기를 A, B로 안 놓고 X, Y로 해볼게요. 계산이 편하게 X가 4m고 Y가 1m라고 해봐. 그럼 여기에서 1의 양이나 여기서 1의 양이 같아야 되겠지. 1의 원리는 양이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Y가 1m야. 근데 무게가 얼마예요? 400N이지. 얼마 일을 할 수 있어? 이 여기를 여기까지 들어올리는데 얼마 일을 하는 거야? 얼마 일을 해요? 4 얼마야? 400N이고 1m 이동한대. 얼마입니까? 다니까지 말 안 해? 아, J인가요? 400줄이죠. 네. 그럼 여기 힘도 가해주는 똑같은 걸 가해줘야 될까? 근데 몇 미터? 4m 움직이지. 그럼 가해줘야 되는 힘은 얼마야? 1600이요. 장난합니까? 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의 양 같아야 된다고. 예. 그럼 여기서 400줄이 나와야 되잖아. 예. 4m면 얼마겠냐고, 힘이. 100. 그래, 100. 그런 거였구나. 뉴튼. 100N의 힘을 가해주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야, 거리도 길어지는데 힘까지 커지면 어떡합니까? 벌써 표현이 되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치, 아니에요. 자, 그래서 훨씬 더 적은 힘으로 물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힘의 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역수로 가죠. 힘은 어떻게 돼? 힘의 비율은? 에? 힘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고? 역수 취한 거랑 같아지잖아. 역수 취한다고? 여기가 힘이 얼마야? 100. 예. 100분의 1이지. 예. 여기는 얼마야? 400분의 1이잖아. 이런 식으로 된다고. 역수.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뢰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지뢰 원리 알겠어? 지뢰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지뢰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지뢰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자, 일종 지뢰가 있습니다. 일종 지뢰. 일종 지뢰는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면 요 요거랑 같아. 일종 지뢰는 이런 원리가 적용이 돼요. 자, 여기가 뭐고? 힘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받침점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럼 이 끝에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끝에가 작용점이 되는 거죠. 이게 일종 지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힘은 이익, 힘은 이익이야, 편해야. 힘에서는 뭘 봐요? 이득을 보죠. 그치? 네. 힘이 이득을 보겠지만, 이동 거리는? 뭐 한다? 손해를 본다라는 거지. 일의 양은 당연히 동의할 거고. 손해. 그러니까, 여기 1m 이동시켜, 여기 얼마 이동시켜야 돼? 4m를 이동시켜야 되죠. 네. 훨씬 더 이동하지만 대신 힘은 4분의 1로 줄어든다. 라는 거. 적은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일종 지뢰. 자, 두 번째는 이종 지뢰가 있어요. 이종 지뢰는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여기가 받침점. 자, 힘을 어디에 가야 되는가? 여기에 힘을 가야 되는가? 힘점이 여기 있습니다. 힘점이 여기 있어. 그다음 받침점이 어디 있어? 끝에 있죠. 네. 그때 작용점은 어디 있을까? 이 중앙에 뭐 있었느냐? 작용점이 있었냐? 그러면 힘은 이익이야, 손해야? 마치 이런 원리예요. 중앙 이렇게 있고. 이게 이종지뢰가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양쪽을 누르면 이 안쪽에서 이렇게 힘을 받는 거지. 알겠나요? 양 끝을 누르면 이 사이에서 힘이 작용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요? 그래, 이런 거. 아... 이런 거. 힘은 이익이야, 손해야? 힘은? 이득 보겠지. 응? 대신 이동거리 손해를 보는 게 뭐다? 이종 지뢰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뭔 잘 모르겠어? 호두까이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가운데다가 뭘 끼워놓고 딱 하면 적은 힘으로. 자,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봐. 그러면 B 여기서 이동거리가 더 길잖아. 네. 대신 힘은 안쪽에 더 크게 작용을 하겠지. 네.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세 번째. 자, 삼종 지뢰가 있어요. 삼종 지뢰. 저거 실제로 다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다 있는 겁니다. 자, 삼종 지뢰는 어떻게 되느냐? 삼종 지뢰도 이 모양이야. 하지만 이거는 좀 달라. 힘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힘점이에요. 힘 손해보겠는데요. 그치. 여기가 받침점입니다. 장점 어디까? 이 끝이 작용점이에요. 어떻게.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힘은 어떻게 돼요? 힘은 손해보겠지. 하지만 이동거리는? 데이터. 이득을 보는 거죠. 이게 3종 지뢰의 특성입니다. 각각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1종 지뢰 같은 경우는 젓가락 같은 거, 젓가락 같은 거. 네. 젓가락 같은 경우가 이제 1종 시소나 이런 게 1종 지뢰에 속해요. 2종 지뢰는 핀셋 같은 경우. 아, 핀셋은 3종 지뢰입니다. 3종 지뢰.
핀셋은 삼종질이에요. 그럼 집게예요. 집게나 핀셋 같은 경우는 삼종질이에요. 그리고 낚싯대 같은 경우는 낚싯대 어때? 내가 안쪽에 힘을 줘서 들어올리면 저 끝에서는 더 많이 움직이잖아. 네. 이동 거리에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이종질에는 호두까기 같은 거, 호두까기 같은 거 사이에 넣고 눌러서 혹은 병따개. 아, 병따개는 일종질. 병따개 일종질.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질에. 하지만 뭐는 일의 총량은 어느 정도 일정하더라라는 겁니다. 응? 알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도르래가 있어, 도르래. 도르래라는 게 있는데, 도르래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 도구냐? 도르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도르래라는 게 있어요. 고정 도르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정 도르래는 뭐냐면 고정시켜 놓는 거야. 고정시켜놓은 도르래인데 선정에다가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매달아놔요. 동그랗게 생긴 게 도르래입니다. 여기다가 물건을 이렇게 놔두고요. 도르래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실제로 내가 이제 힘을 어디다 줘? 이쪽으로 주게 돼요. 힘을 이렇게 주게 되면 물체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위로 이동하겠지. 그러면 고정 도르래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다? 고정 도르래는 뭘 하는 거예요? 힘의 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거지. 힘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게 고정 도르래의 역할이죠. 자, 생각을 해봐. 고정 도르래라고 한다면, 고정 도르래라고 한다면 내가 물건을 밑에서 위로 드는 게 쉬워요? 아니면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당기는 게 쉬워요? 위에 있는 걸 당기는 게 쉬워요. 그치. 그쵸. 내가 줄을 당기는데 밑에 있는 걸 위로 당기는 줄보다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당기는 줄이 더 쉽잖아. 예. 그러면 힘의 방향 전환이 훨씬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근데 힘의 이익이나 손해는? 힘의 이익은 있어요? 없어. 손해도 없습니다. 그냥 뭐만? 방향만 전환시켜주는 게 고정 도르래예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움직 도르래라는 게 있어요. 움직 도르래. 움직 도르래라는 게 있는데 이 움직 도르래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 이번엔 도르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중간에 매달려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체는 어디 달려 있냐면 이 밑에 이렇게 물체가 달려 있습니다. 이 물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W라고 치면, 질량이 W예요. 이 물체라고 치면 힘이 어떻게 분산이 되는 거냐? 내가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줄이 하나인데 지금 양 옆으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각각 어떻게 되냐면 힘의 방향이 이쪽이야. 일도 이쪽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같아. 근데 힘이 분산이 됩니다. 이거 W라면 각각 얼마씩? 2분의 W. 힘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힘은 어떻게 돼? 힘의 이익이 있겠지? 그치? 힘은 이익을 보겠죠? 이익을 봅니다. 그럼 거리는? 거리의 손해가 나타나겠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써먹는 게 도르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도르래는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움직 도르래 뭐 특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 떠 있어요. 여기 이제 선을 가지고 끼워주는 거야. 끼워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움직도를 해갖고 오정도를는 같이 활용을 해줘.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 일반적인 경우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움직도를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고정도를 하나 이렇게 박아놔. 오늘 박아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여기 이제 물체가 달려 있다. 물체가 되고 있어. W 라는 물체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고 싶어.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고 싶어. 얼마를 들어 올리고 싶어? 1m를 들어 올리고 싶어. 라고 할 때. 자, 나는 아래쪽으로 이제 당겨주겠죠. 고정도를 위해서 이제 힘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자, 이때 내가 가해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얼마야? 얼마의 힘을 가해줘야 돼? 1. 자, 무게가 W야. 네. 그러면 가해줘야 되는 힘은 얼마야? 자, 보니까 여기 있는 무게가 어떻게 돼 있어? 양옆으로 절반씩 지금 분산이 되어 있죠. 네. 여기로 2분의 W, 여기로 2분의 W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잖아. 네. 그럼 내가 2분의 W만큼만 당겨주면 되겠지. 그럼 가해주는 힘은 2분의 W가 되는 거지. 3 아니에요? 무게라고, 무게. 중력에 대해서 일할 때는 우리가 무게의 값만큼 힘을 줘야 되잖아. 예. 그쵸? 너 1학년 때 뭐 했습니까? 저쪽은 줄이 3개 근데 3분의 W가 많이 아니지. 얘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는 거잖아. 네. 힘은 2분의 W고 거리는 얼마를 당겨줘야 돼? 1m 들어오려면 1m요. 2m를 당겨줘야죠. 1의 양은 언제나 같다라고. 자, W가 얼마만큼 1m만큼 간 W잖아 이거. 여기는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힘이 2분의 W야. 그럼 얼마를 이동시켜야 돼? 2를 이동시켜야 여기가 W가 되는 거지. 양쪽에 1의 양 같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도르레의 원리라고.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이제 두 가지의 도르레를 융합을 시킬 건데, 두 가지의 도르레를 융합시킬 건데 칸이 애매하니까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도르레를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자, 움직도를 하나 있고요. 움직도를 두 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여기에 고정도를 하나 박을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W 이거를 얼마 올릴 거냐면, 자, 1m를 올릴 거예요. 1m. 1m를 올릴 때 내가 이때 가져야 되는 힘의 크기랑 이동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힘 2분의 W를 해야 돼요. 어? 줄이 몇 개죠? 움직도를 두 개 있고요. 고정도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또 하나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분산이 되지. 2분의 W.
그치. 그럼 여기로 2분의 W. 똑같은 여기로 2분의 W가 분산이 됐다. 근데 봤더니 2분의 W가 또 어때? 음수로에서 또 분산되겠지. 양 옆으로 두 개 분산되잖아. 얼마가 돼요? 4분의 W. 여기로 4분의 W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때 가해줘야 되는 힘은 얼마야? 4분의 W가 되는 거지. 이동 거리는 얼마 이동시켜야 돼요? 4. 그렇지. 4m를 땡기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는 W인데 어떻게 분산되어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 그러니까 각각 얼마야? 4분의 W. 이렇게 되죠. 분산되니까 힘은 얼마? 4분의 W. 이런 거는 3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Yes. 알겠죠?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도르레에 대한 내용이더라. 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빈면이라는 게 있어요. 빈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뭘 이용한 거야? 일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죠. 자, 빈면이라는 건 이렇게 비스듬한 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냐?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 물체입니다. 이 물체를 어디까지, 요 위치까지 들어 올릴 거예요. 요 위치까지 올릴 거예요. 여기는 이쪽을 통해서 이동시킬 거고, 여기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일로 간 일이나, 여기서 일로 간 일이나, 일의 양은 어때야 돼? 똑같아요. 같아야 되죠? 그치? 왜냐면, 지금 중력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예를 들어, 여기에 무게가 얼마냐면 10N이에요. 10N. 그럼 여기도 10N이겠죠? 10N인 물체를 내가 어느 정도? 3m의 높이로 들어 올릴 거야. 3m. 3m. 네.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일을 해줘야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일을 해줘야 돼? 30줄에 아, 3m구나. 일을 하는 거지. 3m니까. 30줄 일을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간대 30줄. 30줄이 걸려.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6m라고 쳐 봐. 빈면이 6m라고 쳐 봐. 그럼 여기는 가해져야 되는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야? 얼마의 힘으로 당겨 줘야 돼? 마찰력이요? 응. 마찰력만큼의 힘을 가해줘야 올라갈 거 아니야. 60줄이요. 장난해? 마찰력이 뭔지 모르잖아요. 뭘 뭔지 몰라. 마찰력이 어떻게... 큰일이다, 큰일이야. 3N의 물체가 있는데, 아니 10N의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5N의 힘으로 끌고 가. 그럼 이때 마찰력은 얼마야? 마찰력은 얼마야? 마찰력 얼마야? 5N으로 가고 있지? 그럼 마찰력은 얼마야? 작용, 반작용, 5N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그래야 물체가 움직일 거 아니야. 네. 어? 그럼 여기서 마찰력 얼마야? 10이요. 10N이야, 왜요? 이건 무게잖아, 무게. 여기도 10N이야.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얼마? 아니, 30줄이지? 네. 거리가 6m지? 네. 맞추려고 얼마야? 5요. 단위까지 얘기 안 하냐고. 마찰력이면 줄이에요? 아니. 힘의 단위가 뭡니까? 힘. 힘의 단위 뭐예요? W랑. 뉴턴이죠, 뉴턴.
5뉴턴이다 5뉴턴. 예. 알겠어요? 예. 어? 우리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뭘 알 수 있느냐? 빗면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여기 있는 벌써 여기 끌어올리는 거라고 치면, 자 봐봐, 빗면의 기울기가 줄어들수록 이동 거리가 어때? 빗면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이동 거리는 어때요? 기울기가 어디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지. 대신 이동 거리가 제일 길지. 그러니까 빗면의 기울기가 증가하면 이동 거리는, 이동 거리 어떻게 돼? 이동 거리 늘어나요. 짧아지죠. 아 기울기가 커진 근데 줄어든. 그럼 힘의 크기는 똑같. 커지겠지. 이동 거리가 작아지면. 예, 방금까지 계속 딱 그거 뭐 아니 쌤 그림에 대해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아니 여기서 보니까 뭐 그게 있어요. 뭐?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이동 거리가 먼 쪽은 어디야? 여기지. 네. 이동 거리 제일 멀죠. 빗면으로 치면 여기가 제일 이동 거리가 길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경사면이 급한 만큼 이동 거리가 짧지. 네. 대신 큰 힘을 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길이는 길지만 힘은 적게 들잖아. 네. 이게 빗면의 원리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일, 이 일의 양이라고 하는 건, 일의 양이라고 하는 건 변해서 변하지 않았어. 일의 총량은 변해서 변하지 않았어. 어떻게 도구를 써라도 변해서 변하지 않았어. 안 변했죠. 일정하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의 원리라고 하더라.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일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의 원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도구 왜 쓰는 거야? 편하게 하려고. 그렇지. 편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뭐 이 외에 뭐 축바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더 있어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